어둠의 전설 어둠 혼둠의 전설 학고로 반갑습니다. 자, 이 빙판길이라는 캐릭터네. 아, 오, 설빔 했네.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오, 베라예요, 베라. 자, 여기서 룩달을 해야 되는데 흑요 장갑은 뽀대용이니까 빼놓고 베라는 솔직히 아이템 필요 없거든요? 어, 샤이닝도 했어. 오, 패션 선글라스도 있네. 어, 템 좋네. 마법사의 길 1억 있다 그랬어요. 어, 뭐야. 일단은 룩달 좀 해드릴게요. 염색제 이 남색 진짜 이뻐. 짜잔. 그렇지. 칼라 괜찮지. 뭐지? 노랑이 있고 보라색은 안 예쁠 것 같고 갈색도 안 예쁠 것 같아. 회색 아니야. 초록색이랑 파란색도 한 번씩 해볼게요. 파랑. 아. 녹색. 아, 굿지네. 굿지로 가자. 자, 여기에다가 이제 템 세팅 할 건데, 아, 퓨어블랙은 비싸니까. 이분이 라액이나 전앗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아니, 이거 파일러버 세이버가 있는데 뭐하러 해? 하지 마! 이게 이뻐. 전압 라이크보다 파일러버 세이버가 훨씬 낫습니다, 진짜. 어,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블루피치. 하하. 아, 구찌 느낌 나게 하려고 그랬는데, 블루피치 말 들어보니까 빙판색 해야겠네. 자, 잠깐만요. 청록색. 청록색이나 파란색 중에 일단 해볼게, 다시. 어우. 파랑이 낫다, 그죠? 파랑이 낫다. 아, 이 색깔로 시원하게 하고. 자, 아이템 맞춰야 돼요. 어빌리어치. 어? 아, 그냥 마스터야? 자, 베라는? 마력이 중요하죠? 매직상. 매직상이랑 요거 뭐야? 별벨트. 요거 귀걸이. 레각 사보자. 레각, 매직상. 반지는 아, 불닷상. 귀걸이, 수울디 가자. 아니야, 강렬상 고쳐야 되잖아. 삼삼. 안 돼. 지금 딱 1억으로 맞춰달라 그랬단 말이야. 1억으로. 1억 다 써야 된단 말이야. 자, 레각, 매직상, 빌다상, 수홀디, 수 별벨트 삽니다. 오, 10반님 축하합니다. 트라카이. 오, 레다상? 오케이. 밀레스 시약 상점. 레다상을 싸게 준대. 어, 레다상도 괜찮아. 밀레스 무기점으로. 베라요, 베라. 밀레스 무기점으로 가겠습니다. 괜찮아, 베라. 베라 저거 껴도 돼. 둘 다, 레다 껴도 돼. 어, 이거 껴도 돼. 마나 200밖에 차이 안 나. 얼마죠? 짝가격? 아, 내 가격을 몰라. 어, 그냥 알려주시면 올리겠습니다. 어, 거기에 천. 10, 100천, 만천, 그냥 천만. 오, 야, 이렇게 변했다. 아씨. 10, 100천, 만천, 그냥 천만. 오케이. 오케이, 밀레스 무기점. 어, 간지. 크으.
아니에요. 어, 좀 깐지나지 않습니까? 세 줄은? 아예 샀잖아. 어우, 목도리까지 감사합니다. 밀레스 무기점. 오, 오, 주시는 겁니까? 오, 감사. 지원 들어왔습니다. 아이코님, 죄송하지만, 구매를 해버렸네요. 혹시, 레각 없으신가요? 수별벨이랑? 감사드립니다. 재료들 창고님. 와, 클레어 쌍을 줬어? 대박이다. 간지네. 돈 남겠다. 그러면 간지나는 뚜껑 하나 삽시다. 간지 뚜껑도 하나 사자. 어서오세요. 아니면 간지 액세서리 이런 거. 어키? 오, 별각. 와, 감사, 감사. 그냥 후원 들어오네. 아, 자. 레다 쌍이랑 글자 쌍 바꿀 사람. 오, 매직 미스트. 아, 이거 꼭 감사드립니다. 어, 뭐야? 매직도 지원받았어. 감사합니다. 학고로 이제 어둠 열심히 해야 돼. 학고로 딴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학고로 딴짓하면은, 어, 다시, 와! 머리 이게 훨씬 낫네. 머리는, 어, 머리는 이게 훨씬 낫네. 샤이닝이 낫네. 어, 바꿔주시죠. 와, 걍? 오, 플리핑 감사합니다. 훈훈한 지원들이 쑥쑥 들어오고 있어. 수별벨 삽니다. 감사합니다. 빙판길 학구로님, 어, 캐릭터 좋네. 야, 이것도 지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빙판길님 열심히 어둠 하실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 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야 될 것 좀 볼게요. 레각 수홀디. 레각 수홀디 살게요. 레각 수홀디. 레각 수홀디 수별벨 선언서. 하이. 오, 수홀디. 와, 수홀디 그냥 받았어. 감사합니다. 액세서리 뭐로 간지내면 좋을까?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캐릭터? 엄청 훌륭한데? 그치, 이런 배라면은 충분해요. 이걸로 그냥 나르콜룸 그룹 속강사. 알겠지? 이 돈으로 룩달 지금 다 훈집하는 거니까 이걸로 나르콜룸이랑 그룹 속강 산, 아, 그룹 속강 먼저 사세요. 그룹 속강 한 5천에서 7천 하거든요? 그룹 속강 배운 게 1번이야. 어, 이 돈으로, 알았죠? 그거 사세요. 아, 용각! 감사. 오케이. 결각은 그럼 냅두고. 캐시템을 사자. 캐시 333. 그 지금 9천만원 있으니까 캐시템을 사자. 어, 뭐 살 거냐면은 이펙트. 골목식탁 반갑습니다. 트윙클 이뻐요. 광채. 광채도 이쁘고 트윙클 참 이뻐요. 어, 펄스오락 간지지. 트윙클 사자. 트윙클 캐시 삽니다. 캐시. 벚꽃? 벚꽃 지금 파나? 잠시만요. 아, 1.5야 못사. 어, 저거 트윙클 삽니다. 파시나요? 빨아주세요. 어, 와, 소환서. 크.
셀시님이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소환서까지 다 주셨네요. 나중에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얼마죠? 오, 그냥? 덜덜덜. 와, 이펙트도 사줬어? 감사합니다. 이분 열심히 키우신대요. 재료들 감사합니다. 야, 이펙트도 지원해주셔서 대박이야, 앞으로. 오늘 아주 잘 만났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템 세팅 요청 많이 할 것 같은데? 어? 템 세팅 요청 엄청 들어오는 거 아니야? 금빌 껴도 솔직히 상관은 없거든요? 아, 블링맨, 오케이. 꽃블링님이에요, 꽃블링. 아, 최눈빛 반갑습니다. 벨트 그냥 금벨트 껴도 될 것 같아. 자, 벨트, 금벨트 끼고, 뚜껑은 여러분들, 이분 못 끼는 게 간지날까요? 그냥 이 샤이닝이 괜찮지. 엉성 삽니다. 엉망성형 삽니다. 500. 아니 너무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야, 피곤 나왔다. 오, 대박이다. 끝났네. 자의 조각. 감사합니다. 이거 포인트 작업하세요. 자, 오, 이 정도면은 됐고. 벨트. 야, 캐릭터 확실히 간지나졌다. 오, 베네딕 가드클립, 뮤직클립. 감사합니다. 야, 후원 제대로 나온다. 악세사리 뭐가 어울릴까요, 여러분들? 악세사리, 뭐가 여기에 어울리겠습니까? 없어도 될 것 같아.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템스킨 끝났거든요? 더 안 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시장 가서 이쁜 액세서리 뭐 있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끼자. 어우, 보석알, 야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거 팔면 돼요. 아틀레코 감사드립니다. 어여머리는 안 되고. 라피드? 펭귄 모자도 있네. 액세서리 한번 볼게요. 아, 근데 이분이 룩달 좀 해달래. 근데 룩달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 훈지를 해주셔갖고 돈 안 쓰고 훈지가 끝났습니다. 시장을 한번 가볼게요. 와, 웨스턴이 이제 400만원밖에 안 해? 대박이다. 밑줄 파파님 추천 감사합니다. 헬몽 100만원 금가에 감사합니다. 우유바. 아, 통별별 파네. 통별. 아니야, 저 있잖아. 벨트 어차피 있으니까 굳이 돈 안 써도 돼요. 놀이계사라고? 여기는 노란 놀이계가 어울리겠네. 아, 근데 놀이계?
잠깐만요. 아, 사냥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 템 세팅해주는 게 훨씬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자 보자 보자. 이쁜 뚜껑, 이쁜 악세사리만 사면 됩니다. 모자, 아, 없고. 아, 여자 천사모. 여자 천사모 이쁜데. 여자 천사모 살까? 자기 악세사리나 자기 모자 중에 이쁜 거 있는데 파실 분 계시나요? 그럼 이 캐릭으로 사자. 어, 선생님, 저 여자 천사모 사야겠다. 와, 개씨 5 아직 7억이야? 비싸네. 다 기수서만 파네요. 수부 없나? 수부가 없네. 근데 이 정도도 완벽하긴 한데. 오, 토끼 귀마개. 저 귀여운데. 아니 아니야, 돈 더 살 거래. 돈을 더 살 거니까 여기 있는 돈을 비워달래. 아, 토끼 가방? 아, 안 어울릴 것 같아. 캐시 구미호? 구미호가 나왔어? 아, 아이, 그거 말고. 아, 없어요. 여자 천사모 살까? 여자 천사모 이쁜데. 우유바 사라고? 천사모 아니야? 아, 마음에 안 들어. 알았어. 우유바 천, 오, 돼지별별. 어, 감사합니다. 바로 별벨트 갈아 꼈습니다. 어, 간지. 어, 수부가 없어. 초고수입니다, 진짜. 슈퍼 초고수. 오케이. 우유바 파실 분. 우유바 파시는 분. 우유바는 살게. 더블 퀸. 우유가 팔아주십시오. 다 삽니다 밖에 없는데? 우유가 다 삽니다인데? 와, 다 사네. 2,000. 여기 1,000삽니다 있어. 2,000에 살게. 오케이. 종이 반갑습니다. 2,000 가자. 우유바만 딱 끼면 될 것 같아. 모자는 샤이닝 자체가 이뻐갖고 모자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하나면 돼. 하나. 패션 선글라스가 있었고 하나만 팔아줘. 아, 패션 선글라스는 체력 100이 올라갔네. 아, 오케이. 이거면은 아이템 다 맞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아이템은 뭐 구워 삶아 알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후원 물품 들렸다 싹다 내려보자.
어, 그래도 꽤 비싼 것들 많이 주셨어요. 진짜. 그쵸? 어, 다 낀 거 진짜 다 후원해 주셨어. 어, 특히, 와, 이펙트까지 후원해 주신 건 대박입니다, 진짜. 이대로 사냥 가면 돼요. 속강을, 그룹 속강을 빨리 사서 배우자. 그게 1번이야. 어, 이제 사냥해서 마력만 계속 사세요. 어, 마력 계속 산 다음에 포인트 쫙 올리시면 됩니다. 일시, 백천, 만시만, 백만, 천만. 오케이. 어,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충분하죠? 아, 이 정도면은 되게 이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 빙판길님 얼마나 잘 크는지 저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신 이유가 복귀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이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냥 어둠 뭐야 뜨면 안 돼. 빙판길 얼마나 클 건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 이 돈으로 그룹 속강 딱 살 수 있겠다. 7천이면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싸면은 6,000, 비싸면 뭐 7,000? 어,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목깃장식, 시장, 콜. 베네드 풀릭도 주십니다. 어, 감사. 어빌 될 때마다 낄게요. 어, 어빌 될 때마다 끼라고 이렇게 각반 주셨으니까 끼고 끼우고 하면 돼. 5대, 10대, 20대. 아시겠죠? 열심히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빙판길님 햄세팅 마무리. 오케이. 자, 그룹 속강까지 구매했기 때문에 속성강 안 배우셔도 돼요. 그냥 그룹 속강, 어, 그냥 그룹 속강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경치 빨리 10억 해갖고 배라 금방 키우니까. 우리 학구로님 보고 계시죠? 어, 열심히 키우셔갖고 멋진 캐릭터 되시기 바랍니다. 어야 1억에 템 세팅 다 하고 그룹 속강까지 산 거면은 아유 엄청난 거야 진짜. 자, 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빙판길님 어, 열심히 키우시기 바래요.